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주말 사이에 뭐 단풍놀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.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. 네. 오늘 제목이 또 10월은 이제 낙엽 따라 지나갔고 네. 오늘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. 네. 자, 미국 시장에 뭐 전통적으로 저도 찾아보니까 전통적으로 11월에 그렇죠.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. 지난 4년간 11월에 사서 1월 달에 파는 거는 다 플러스였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, 그러니까 불문율인가요? 뭐 굉장히, 네, 굉장히 이제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다 플러스 수익률인데 네. 7, 8, 9, 10월 달이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요. 특히 9월 달에 -4%까지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모멘텀을 전환시킬 것이냐. 근데 이제 11월 달은 이벤트가 굵직굵직한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. 많습니다. 그래서 달 월 초에 지금 FOMC가 있고 11월 25일에는 금통위가 있는데 네. 자, 이러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. 두 개 다 이제 뭐 다른 이런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죠. 2013년도에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네. 주식 폭락했거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11월 25일 날은 우리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것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기 금리 인상으로 그러니까요.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악재의 강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 금리 인상이 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FOMC 11월 2일, 3일 현지 시간입니다. 네. 그것이 끝나고 11월 25일까지 조정의 어떤 양상을 띠면서 방향성을 뭐 굉장히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뭐 살얼음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네. 제일 좋은 11월에 지금 강세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한 소비의 회복입니다. 네. 잘 아시는 쌍스이 광군제 있죠.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월말에 이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끌어주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건으로 보이고요. 뭐 지금 중국에서 얘기는 이번에 광군제 11절을 네. 좀 축소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광군제가 뭐 몇 년 전부터 2주간의 스팬으로 지금 매출을 잡기 때문에 네. 올해도 굉장히 큰 뭐 소비 진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지금 뭐 김효수 앵커가 우리 G20 굉장히 네네.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네. 뭘까요? 제가 보기에 공급난을 해소할 기미를 이제 잡았다는 거죠. 그래서 공급난이 이제 해소될 부분들이 나고요. 관세들 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은 풀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쵸. 자, 인플레이션은 요번에 이제 전체 흐름은 이거는 변수가 아닙니다. 상수입니다. 네. 내년까지 쭉 갈 테니까 그냥 옆 포켓에 지금 넣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네. 있습니다. 자, 정리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정상화를 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깰 때는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정상화로 가는 모습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12월 달에 연말 랠리 산타가 오시는 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에는 이벤트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었으면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깨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 주면서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우리 시장에서 또 금리 인상 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또 우리 시장은 위드 코로나가 이번 주부터 결국에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연 소비들이 어떻게 폭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경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